오랜만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타셨는데, 예. 우리 퓰리처상 사진 부분에서 두 차례나 수상하신 우리 자랑스러운 강형원 기자께서 최근에 누구보다도 바빴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밀워키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취재하시고 또 귀국하시자마자 파리 올림픽도 취재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지난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취재하고 오신 강형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셨네요. 예,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예. 우선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 두 전당대회를 취재한 유일한 한국 기자 같은데요. 그죠? 지금 문제로는. 예. 예. 그 제가 미국 의회 프레스 갤러리라고 거기 회원으로서 예, 저기 미국 대통령 경호실 그 과정을 거쳐서 두 전당대회를 이번에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였다고요? 공화당 전당대회하고 비교해서 예, 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반인들이 예. 줄 서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아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예. 예, 그 민주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단합되고 이 그동안에 좀 침체되었던 예, 예, 분위기에서 예. 벗어난 그 축제에 많이들 동참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나왔죠. 예, 그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킨 분입니다. 아, 그 정도로 유명이 큽니까? 예, 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두 번 당선시킨 1등 공신입니다. 예. 예, 그분이 예. 예, 나와서 원래 트럼프하고 가까우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 예, 예, 그분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저기 오프라 윈프리한테 맨 처음에 공개적으로 몇십 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예. 둘이 가까웠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이나 당선시키고 이번에 와서 다시 또 호소를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하셨습니다. 워낙 연설을 잘하대. 물론 유명한 진행자니까. 예.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올스타가 다 출연한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예. 특히 인상적인 게 전직 대통령 그죠? 예. 오바마 부부, 클린턴 부부가 나와가지고 예. 다 연설을 잘합니다. 예. 지금 뭐 이 미국 민주당의 살아있는 전설들이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록스타처럼 스타 파워가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네. 특히 미셸 오바마가 연설을 잘하대요. 그분은 진짜로 미국에서 지금 제일 연설 잘하시는 제일 연설 잘하는 예. 미국 현재 예. 어디 내놔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저기 밀워키에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우선 살아있는 부시 전 대통령이 안 왔잖아요. 예, 대부분의 전통주의자들은 보이콧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이 당으로서 제9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것은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균형 있게 그렇지. 발전하고 그러려면 서로 건설적인 이 공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설적인 이 화두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금. 비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신공격이나 뭐 또 예. 괜히 그냥 오락적인 말로서 예. 지금 정치가 토론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해리스 부통령이 비교적 쉽게 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 분석적인 이 토론이 긍정 비판 예, 그게 많이 생략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빼앗겨버린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전체 미국 정치 수준을 끌어내린 거다. 끌어냈습니다. 이게 네. 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 네. 한국 같은 나라도. 네. 뭐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단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주변 인물들 다들 지금 벌금형, 징역형 받고 있습니다. 예.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그 수락 연설은 어땠습니까? 첫째, 이 그 수락 연설 자체는 본인이 걸어온 정치적인 행보에서부터 상당히 가운데로 왔습니다. 센트리스트로. 오케이. 예.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매파적인 쪽으로 바뀐 모습을 내놓았죠, 이번에. 예. 어떤 문제에서? 어떤 정책에서? Foreign policy. 아. 예. 외교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국방부한테 리딸한 능력을 자기가 보장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의 군대가 이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춰주게 하겠다 그 말은 전쟁을 서슴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예. 예. 그 트럼프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민 정책은 사실 미국의 헌법에 입각해서 미국 국경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난민은 미국에서 법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민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상하원에서 의회에서 이민법을 내놓으면은 합의를 보면은 자기는 사인하겠다. 합법적인 말로만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예. 예.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야 정치에서 연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화두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네.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의 말 한마디. 예. 부라는 말은 야유하지 말고 vote. 투표해라. 아. 그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네요. 예. Don't boo. Vote. Vote. 그 한마디로 미국 말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이제 또 그 hope,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꺼냈습니다. New way forward라고 그랬죠. 예예. 예. New way forward. 그 말은 그 way 전진하자, 새로 전진하자는 뜻이죠. 예. 근데 그 way라는 말이 우리 말의 도하고 똑같습니다. 바른 길이란 말입니다. 아,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자 그 말인데 그 말의 암시는 뭐냐면은 이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이끌려간 정치로부터 바른 길로 가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의 미국 정치의 이 드라마틱한 이 변전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예, 예. 미국 사람들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아, 예. 예. 진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엄청나게 운이 좋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운이 없지. 예. 예. 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몇십 배 더 준비되었던 힐러리 전 국무장관 그렇지. 그런 분들은 진짜로 비운이었고 전 이번에 보면서 참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엄버가 남는다 그런 게 좀 바로 보였습니다. 한 두 달 지난 두 달 그렇게 보면 6월 말이죠. 6월 말에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죽을 쓰고 나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7월에 들어가니까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는데 귀를 막고 근데 그 암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자기가 총 맞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 이 상처가 아무런 걸 보면은 총상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뭐죠? 파편? 유리 파편입니다. 아. 유리 파편으로 잘렸기 때문에 피가 나온 것이지 아, 총알이 거기를 지나갔으면은 아, 그렇죠. 좀 크겠지. 예, 그 저기 이 온전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늘이 내신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밀워키 전당대회가 완전히 축제였죠. 완전히 이거는 뭐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유유만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연설할 때는 트럼프의 그 좀 사나운 얼굴이 좀 푸근하게 됐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수락 연설을 하시면서 90분도 넘게 그래 오래 했어요. 근데 90분 처음에 15분만 딱 좋았어요. 나머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원이야 그냥 채널을 바꾸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정적으로 실패를 하셨고
그거에 비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짧게 30분 조금 넘게 함으로 해서 중도층들이 채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렇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밀워키 전당대회 직후는 뭐 트럼프의 당선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지명한 건 아니지만은 밀어가지고 쉽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해리스는 아직도 미국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필수가 언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절대 정치하고는 이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적입니다. 견제. 그래서 이 언론인들이 벼르고 있는 게 지금 해리스 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 되신 분하고 1대1 기자회견을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 없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5일 전에 두 가지 산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인들하고 문답식 각본 없이 그렇지. 기자회견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걸어온 정치 행보하고 이 수학 연설에서 내놓은 미래 비전하고의 이 위선되는 거 이것을 하나하나 검증받을 겁니다. 그 산을 넘어야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9월 10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토론. 거기에서 트럼프 전직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살아남아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연설도 프롬프트 가지고 프롬프트 없이 그리고 각본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 검증된 게 없죠.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는 사람이 노트북 얘기하는 건 인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즉석에서 눈 쳐다보고 답을 하는 이 능력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나머지 텔레프롬프트 보고 한 것은 그것은 일반용이지 기자용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 미셸 오바마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텔레프롬프트 있었죠. 있었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디스플린 훈련된 연설가들인데 그분들에 비해서 이 해리스는 political neophyte이거든요. 그렇죠. 신생아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부통령이 되었고 또 부통령은 원래 대통령보다 더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역할만 하다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된 것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알게 될 건가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해리스 연설 중에서 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한테 아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연설 전체에서 그게 강조가 된 부분입니까? 그것은 이 한국의 문제를 얘기한 것보다는 전직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비평한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 독재자, 세계 여러 독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번에 정책이 연설이라 보기 힘들죠. 해리스 연설은 디테일이 다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빠져 있었죠. 예. 그러나 트럼프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대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직업이 검사였기 때문에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을 잘 안다. 그 얘기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아마 백악관에 검사가 들어가야 중죄인 같은 사람을 뭐 견제할 수 있다든가 뭐 범죄를 줄일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 연설도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이 재선 대통령
후보자로서 수락 연설을 준비해 놨다는 걸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오게 트였습니다. 아, 그게 재밌네. 첫 15분은 좋았어요. 아하. 그 아주 자기의 정치 인생 50년을 항상 국가와 국민을 자기 자신이나 자기 당보다 앞세웠다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선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전술을 하셨는데 그걸 해고 나가심으로 해서 해리스 대통령이 트럼프 비판하지 않고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국민을 화합하는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까는 예. 해리스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예. 해리스가 무슨 당선돼야 되고 예. 예. 또 그 정책이 좋아야 되고 하는 예. 건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뭐 3%포인트, 4%포인트 이긴 걸로 나오는데 7개 경합 지역에서는 최근 거 보니까 3개 아니면 4개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가지고 아직도 네. 각축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내놓은 비밀 무기가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부통령 후보. 월츠. 예. 그분이 그분을 부통령 후보자로 정하면서 소위 그동안 이 항상 정치적으로는 네. 공화당이 독점했던 애국심을 이분이 대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군대 갔다 왔지 참. 군대도 갔다 왔고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풋볼 코치를 했고 아, 풋볼을 자기가 가르쳤던 전직 선수들이 다 무대까지 와서 이 코치로서의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그 자기네들이 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영상으로 사냥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총을 예. 발포하는 거. 아. 그래서 총기를 발포한 민주당 정치인으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총기 문제, 그다음에 애국심, 미국 사람들의 문화의 기본인 풋볼 코치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도 어렵사리 아기를 가졌다는 거,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낸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럼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와 비교가 되겠네요. 엄청 비교됩니다. 그분은 이제 예일 로스쿨 출신으로서. 상당히 그분은 출신만 이 아플라치안이지 본인의 생활을 항상 중상층을 했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 가버너 하신 팀 월스는 에브리데이 아메리칸의 경험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 사람 발음을 월스라고 그래요? 월스. 예. 월스. 예. 월스. 예. 그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냥 미국의 그 지금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그 부류는 서벌번 화이트입니다. 근데 그 서벌번 화이트는 교회 지역에 사는 백인 계층의 중도층 그분들을 대변하는 분. 아, 그렇죠. 예. 미네소타는 원래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는데. 예, 예. 예. 덩치 크고 그렇죠. 예, 특히 아, 남자답고 예, 또 예. 우직하지. 예, 그 사람들이 무지. 예, 예. 풋볼 팀 이름이 미네소타 바이킹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건강한 백인을 대변하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정한 게 그렇죠. 예, 중도층을 그 대표하는 확장성이 예. 있다 이렇게. 예, 확장성. 예. 엄청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 7개죠. 예. 보통 7개를 칩니다. 예, 예. 어디 어디죠? 저기 러스트벨트가 있고 선벨트가 있습니다. 선벨트는 아, 네. 네바다하고 애리조나 두 주고 이제 러스트벨트는 저 위에서부터 위스콘신, 미네소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다음에 이번에 조지아까지 넣었습니다. 아, 미네소타도 들어가요? 예. 미네소타도. 예. 스윙스테이 들어가요. 예, 그쪽으로 저기 뭐 러스트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리스가 이기려면은 한 세 군데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예, 그렇게 보는데 아마
그 지금 가장 최근 그 폴 보면은 그 모든 주에서 지금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컨벤션 범프라고 하는데 예, 그, 예, 컨벤션 효과 효과인데 이것을 이제 유지한 책임이 이제 후보들한테 있는 거죠. 해리스한테 있는. 예. 자,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해리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전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역할은 정치의 적이어야지 되고 정치의 적이다. 예, 예. 정치인들의 권력의 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의 적. 권력의 그 위선을 갖다가 깨는 거예요. 매번 지적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렇죠? 워낙 트럼프가 싫어서 그렇죠. 예. 이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이 상식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본의 아니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 그걸 따질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나는데 2020년 그러니까 11월 한 15일인가 16일인가 그때 해가지고 뭐 서로 선거 부정인이 뭐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선거인단에서 바이든 승리가 확정되니까 그때 그 유명한 진행자인데 테프란 사람 있죠. 그 저 CNN에. 네. 그 사람이 그걸 보도하면서 첫 마디가 Nightmare is over 라고 하더라고. 와, 진행자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냐고. 예, 진짜로 4년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나이트메어라고 많이들 표현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 지지는 팍스 뉴스 정도입니까? 팍스 뉴스는 원래 오락입니다. 예. 그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시청률 높잖아요. 그 35%의 그 유권자들한테는 영향력이 있죠. 예. 결속시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트럼프. 사설란에서만 항상 보수적인 포지션을 지지했었는데 그 사설란하고 일반 보도하는 데하고는 벽이 높기 때문에 그 신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 준비한 대로 안 가십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냥 인신공격 스크립트대로 안 간다. 이제. 예, 스크립트대로 안 가고 인신공격으로 바로 빠지면서 바로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제대로 써준 연설물을 써준 직원들 전부 다 자기가 해고하겠다 그렇게 막말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예. 최소한 스크립트대로 해도 그렇죠. 손해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뭐라 그러죠? 그 기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여왔던 이 센트리스트 중립 그 유권자들조차도 몰아내고 있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두 전당대회를 예. 취재할 때 예. 가지고 있었던 이 예. 패스네요. 예, 플로어 패스라고 예. 전당대회 그 현장에서 예. 근접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예. 우리 저는 강형훈 기자가 그 두 현장에서 아주 근접한 데서 예. 트럼프 대통령 찍고 이번에 해리스 찍은 사진을 예. 우리한테 보여줘가지고 예. 올리면서 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접근해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경호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 서로 충돌하는데. 예, 충돌을 하지 않고 경호원들은 자기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만 우리가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항상 이 대선 주자나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계실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각도를 미리 생각해서 촬영을 하라고 하지 촬영 못하게는 하지 않고 대신에
예의상, 예의상 그 주인공이 연설 할 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움직이면은 혼란하기 때문에 예의상 그 움직이지 않는 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우리 강흥원 기자께서는 뭐 퓰리츠상 두 번 받으시고 또 화이트하우스 출입도 예. 하셨고 제가 97년부터 백악관 취재했기 하셨으니까 때문에 하셨으니까 예. 그런 이런 걸 얻는 데는 상당히 유리했죠. 예예. 예. 다 아는 사람들이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런 거 할 때 그 백그라운드 체크는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그 몇 달 전부터 저기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거 다 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럼 앞으로 몇 달 남았죠? 9월, 10월, 11월.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뭐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역시 이거 미국은 총기가,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인가 그런데 총기가 4억자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암살 위협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번에 트럼프 저격 시도한 그 젊은이도 예, 예. 우익 성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익 그러니까, 성향이었습니다. 절대 반대파 아니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네. 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개인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예. 미국 언론에서는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면은 공화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공화당이 재정립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는데도 예. 많은 상처를 입은 거 아닙니까? 우선 트럼프가 고분고분하게 승복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항상 옛날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로. 낙선이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언권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예. 트럼프는 예외였잖아요. 그죠? 예. 예외였는데 이 더 이상 아, 이제 아마 발언권이 없을 겁니다. 세컨 찬스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예. 그러고 마지막에 감옥 갈 가능성이 많죠?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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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그, 법무부에서 그 가장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 행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면책권 안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난 2020년 선거 관련해가지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을 그 단죄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렇지. 그 나머지를 계속 지금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미국 선거는 대충 결정되는 게 국내 문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저 외국에서 일어난 상황.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력적으로 철수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 주문을 하던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그 데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놨습니다. 맞아요. 탈레반하고 합의를 예. 네. 탈레반한테 우리가 며칠 날까지 철수할 테니까 미군 한 명도 사살하지 말라 해서 그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전직 대통령이 정해놓은 날짜대로 철군한 것 뿐이지 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국방부에서 부족했다? 그것은 국방부 당직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외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였는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죠? 예. 우크라이나가 예,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어 버리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아주 묘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약간 안도한 거 아닌가?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래가 예측하지 못할 것뿐이지 다만 미국이 항상 미국에서는 그 기존 policy를 바꾸는 게 항공모함 방향 바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특히 안보 문제는 그렇죠. 예. 예. 말과 사실 트럼프도 예. 그 말과 행동 사이에는 많은 관계가 있었죠.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이 예.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예. 말을 국가에서 전부 다 수용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의문입니다. 예. 뭐 김정은하고 친해가지고 놀아난 면도 있지만은 예.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그 회담을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그 National Security Advisor가 그때 볼튼 안 된다고 딱 발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네. 뭐 그 이상 끌려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직 그 법무부 장관 Bob Barr 그분의 그 자서전이 나왔는데 아 벌써 나왔어요. 예, 그 자서전의 타이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빌어먹을 일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쓰면 되나? 예.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나오는 거 반대한다고 성명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 중에서 노골적으로 네. 반대하는 사람이 예. 그 비서실장했던 켈리. 예. 켈리. 예. 지금 바. 예. 그다음 볼튼. 45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 중에서 40명이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